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승당동 두리공원입니다. 두리공원은 대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두리공원 안쪽에는 테니스장, 수영장, 이월드, 83타워, 야구장, 도서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등 많은 사람들의 힐링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치맥 페스티벌도 여기에서 해마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나면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매물은 약 50만 평 정도 되는 두리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두루 수영장이 이제 위치한 곳입니다. 자, 롤러스케이트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로 오늘 매물은 이제 두루공원에서 자전거 대회를 해본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 1층에는 자전거 대여샵과 미니 스낵바 두 개의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이 양쪽 다 임차해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서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 매입해서 거주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1층 세입자 계약 종료 후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직접 장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자전거 대여섭에는 하루 이용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이었고요. 지금도 날씨 좋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샵 앞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니 스낵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주하면서 1층 상가를 사용하실 목적으로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오늘 매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 두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 3층도 2층과 동일한 배열로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기 두리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이기도 하죠. 두리공원 안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자전거 대여샵에서 자전거 지금 대여를 해서 어린아이들과 가족분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인도블럭까지 해서 도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북쪽이죠. 북쪽으로 6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미닉 스냅과도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시민들이 미닉 스냅과를 이용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역시 북쪽으로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차 7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바닥에 보시면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위쪽에 보시면은 천정에는 SMC로 불연제 소재 사용을 잘 해 놓으셨고 한쪽 천정 쪽으로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층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CCTV 매립이 1층 현관문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현관에 보시면은 1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상가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3가구 그리고 이제 3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3층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이제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 3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인이 직접 이제 거주하셔서 그런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복도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우측에 이제 주인 세대 그리고 이제 왼쪽에 원룸 1가구 총 2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 올라가서 위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이고요. 옥상 앞쪽으로 이제 두리공원이 펼쳐져 있는데 흡사 전원주택에 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오늘 건물 남쪽으로 보시면은 또
대구 대형병원인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병원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기에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향후 대구 4호선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로 내 집에서 약 250m 거리에 두루공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루공원역이 들어설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비역세권이지만 앞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역세권으로 발돋움할 건물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죠. 두류 수영장이 위치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83타워 그리고 이제 83타워 우측으로 보시면 높은 건물이 이제 하나 서 있습니다. 저기까지 내 집에서 약 250m 거리로 저기 앞이 두루공원 내거리가 되겠고요. 앞으로 4호선 트램이 지나갈 두루공원 역이 들어설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제 상가 하나, 그리고 원룸 7개, 3룸 2개, 주인세대 하나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0.55제곱미터, 구단위로 66.7평, 건물 연면적 437.66제곱미터, 구단위로 132.4평, 건축년도 2016년 3월 9일날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왼쪽에 보시면 옥상 위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3억 8,700만원, 인수가 3억 6,300만원, 월 수입 316만원에 은행이자 15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6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어떠신가요? 주인세대 비거주시 약 3억대의 투자금으로 월수익도 보고 향후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매물 강력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